옷도 이렇게 별을 달고 왔어. 예쁘지 않아? 어때? 별이라고 불리는 불가사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환경을 사랑하는 또 착한 기업이라고 해요. 친환경 기업 스타스테크 대표님 양승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뒤에 공기가? 아, 좋습니다. 네. 차가 좋네요. 한결 여유로워 보이신다고 처음 차에 모시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차에서 인터뷰하시는 형식? 좋습니다. 네, 뭐 이 길로 쭉 가셔도 괜찮을까요? 이 길로 가면 네. 뭐 뭐로 가도 다시 저희가 홍사를 출근시켜드릴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믿으세요. 운전 똑바로 하고 오늘 앞에서만 쫓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타스테크 하면요, 불가사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불가사리로 도대체 뭘 하는 기업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 스타스테크는 회사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불가사리를 컨셉으로 좀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친환경 제설재를 저희가 불가사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사리를 뭐 갈아서 뭐 그냥 눈에다 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특정한 조금 성분을 추출을 해서 그걸로 이제 기존의 염화칼슘이나 소금과 같은 이런 제설재들이 원래 되게 부식이라든지 뭐 포트홀 현상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유발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오염 제거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겨울에 내 집 앞에 눈은 네가 치워라 뭐 이런 얘기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치? 우리 시골에서 그치, 옛날 사람이지. 네, 이제 그 눈 치우는 거 뭐 군대 시절에서도 그렇고 피디님도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치웠죠. 그렇죠. 그런 제설제를 사용하고는 군대에서는 그냥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쓸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제설제를 뿌리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량 밑에는 부식이 되거나 뭐 콘크리트나 이런 바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이 원료는 전혀 그런 차량이 부식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님? 네, 뭐 실제로 이제 잠깐 제품 공부 살짝 드리자면 네. 네, 뭐 소금이 한 100 부식된다. 그러면 저희는 한 0.8 정도 부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부식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목소리가 떨리네요. 보면 좋죠? 이런 게 다 일반 제설제 풀어가지고 바닥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친환경. 네, 저희 거 풀었으면 이거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보수 비용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사회적 비용의 낭비.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는 나름 한 조달 시장에서는 한 2위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 중에서 저희 제품을 구입을 한 지자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철에도 부식 걱정 없이 차량 운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ay see you. 제설제 제품 이름이 에코스트 원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일반인들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에코스트 원이 작년에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선정이 되어서 이제 국내랑 공공 조달 시장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조달 시장 점유율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쯤에 좀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불가사리에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저한테 그 불가사리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느냐 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바닷가에 혹시 살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네네 인터뷰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좀 쳐드리고 싶지만 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그쪽을 했었었고요. 전공이 이제 화학공학 쪽이라서 네. 불가사리의 다공성 구조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품화를 준비를 하다가 현재 기술 수준까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Say, see you.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진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네. 어느 나라에 진출하고 계신가요? 일본은 저희가 계속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뭐 터키 그리고 캐나다, 중국 이런 곳으로부터 주문을 확보를 해서 네. 다가오는 시즌부터는 아마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한테 에코스트원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겨울이 긴 나라들이나 혹은 뭐 우리나라보다 수유가 훨씬 더 나는 그런 나라도 혹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 모습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수요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북미 쪽이 네. 아무래도 겨울이 워낙 좀 길게 유지가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친환경 부재체 시장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북미 시장이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포함해서 뭐 북미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친환경 부재체 시장에 저희들의 기술력을 도입시켜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용이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또 말씀해주셨던 내용을 또 이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시즌에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수출이 한 가지 해답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비시즌엔 또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현재 두 번째 2차 제품화의 컨셉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가사리를 완벽하게 업사이클링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불가사리에서 재설치에 들어가는 원료 외에 뭐 콜라겐이라든지 콜라겐을 또 추출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콜라겐, 뭐 액상, 미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출을 해서 저희가 다 상품화를 시키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여자의 피부하면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을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너무 네. 중요한데 불가사리에서 이걸 또 추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한 사업 아닌가요? 불가사리 대표님 운명이네요. 그러면 그 콜라겐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겐이랑 불가사리 추출한 콜라겐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존 시장의 콜라겐 화장품 업체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콜라겐 화장품에서 실제로 아무리 저분자 콜라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도 피부에 실제로 흡수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공이나 땀샘과 같은 이러한 피부의 0.1%도 차지하지 않는 굉장히 쬐끄만 구멍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피부의 최외곽, 그 각질층을 투과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콜라겐은 바른다고 효과가 그렇게 강렬하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충격적이다. 내가 콜라겐을 쓴 돈이 얼만데 지금 이게 지금 다 피부에 흡수되지 않았다고? 나 족발 엄청 먹었는데 어머 다 피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제대로 된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대표님께서 만드신 콜라겐 상용화되면 저희는 꼭 알려주세요. 아, 네네. 그래서 저희 콜라겐이 이제 그런 피부 흡수를 시킬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시키는 몇 가지 이제 경피 전달 기술이라고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제 피부 안까지 콜라겐을 집어 넣겠다라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해서 불가사리 콜라겐을 접목한 그 기술이 이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원료를 생산을 해서 이제 대형 화장품 업체들한테 이 원료를 공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 혹시 영상을 보시면 큰 화장품 업체에 네. 대표님들 연락을 꼭 연락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Say, see you. 불가사리라는 동물이 약간 보면 죽일 수 없는 동물, 죽지 않은 동물, 맞아요. 그 뭐 바다의 해적과 같은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잘라내면 하나 더 생기고 약간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콜라겐 피부도 정말 이 늙지 않는 재생 능력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괜찮. 어떻게 저희 마케팅 인력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어때요, 대표님? 네네. 저 혹시 우리 제가 채용 공고 뜨면 네네. 채용 공고 어떻게 어떤 사람 원하시나요, 대표님? 지금 딱 네 원하시는 인재상인 것 같습니다. 저요? 네네. 진짜요? 대표님 면접 보고 네. 네네. 저 지금 면접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질문 주세요. 혹시 손목에 네. 스타스테크 로고를 박으라면 박을 수 있나요? 손목에요? 네. 스타스테크 로고? 네. 그럼요. 진짜 보니까 근데 받고 로고가 있으시더라고 손목.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요? 손목에? 혹시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스타라고 적혀있네요. 기업 로고예요? 저희 회사 로고를 네.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심지어 저희 회사의 직원이 직원이 이제 저한테 걱정부터 저에게 술을 마시다가 저희 직원과 뭐 다른 임원이랑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네.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의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런 타투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제 몸에 타투가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이건 또 혹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뭐 누군가 이걸 물어보더라도 뭐 최소한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네. 뭔가 좀 혹해서 술도 마셨고 술이 문제야. 네. 이래서 남자들은 바로 갔죠. 네, 그날 그게 지금 네. 타투를 제안한 게 직원이에요, 대표님? 직원이죠. 직원이? 네. 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네. 누가 또 들으면 제가 또 강요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피해가시네요. 그렇죠. 아니 진짜 제가 전혀 그 직원분 후회 없으시대요? 잘 다녀오시고요? 되게 자랑스러웠죠. 그래요? 네, 제가 전혀 그래요. 그 직원분을 다음에 한번 다음 편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좋죠. 시간도 좋고 네. 손목에 저 대표님 저 보여주세요. 별 대박. 나 내일부터 지우고, 여기 출근해야겠네. 네, 이거 지금 똑같은 거 영어로만 적으면 되겠다. 아 네네. 진짜? 어머. 사실은요 제 몸에 새겨진 문신 아니고요. 오늘 대표님 만나 뵈려고 또 잘 보려고 제가 한번 찍고 왔죠. 여러분 지워지는 거예요. 잘 어울리네요. 네. 스타스테크 기업 이름도 너무 예쁘고 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친환경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너무 멋있어. 앞으로 불가사리 하면 나는 평생 대표님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그치. 별만 봐도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 스타스테크도 정말 젊은 벤처 기업이잖아요. 이 스타트 기업 양승찬 대표님에게 많은 관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지금. Say, see you. 아, 네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로 그냥 뭐 출근하듯이 네, 그냥 차에서 편안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너무 또 말씀도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편집만 좀 잘해주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편집 잘해주세요. 네네네. 스타스테크는 땡땡이다. 뭐라고? 스타스테크는 조금 유치하긴 한데요. 뭐 저희 회사의 모토니까요. 네. 스타스테크는 약간 원피스다? 원피스? 아, 그 원피스는 아니고. 아니에요?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고. 그, 일본의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거예요.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고, 해적 왕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좀 의리로 좀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좀 달려나가는,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좀 의리 있게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좀 달려나가는 네네. 느낌이라서 지금의 스타스테크를 표현하려면 딱 원피스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스타스테크는 원피스란다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출근 잘하세요. 네. 안녕.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Say, see you.